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형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아모레쥐, 태광, LRG 넥스원, 현대 일렉트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아모레쥐인데요. 중국 정부의 방역 기조 완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수급도 빈집이었던 리오프닝 섹터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기대가 좀 빠르면 속도 조절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큰 방향성은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는 큰 그림 가지고 중국 리오프닝 주의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들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수급이 빈집이었고요. 여기에 실적도 기저효과까지 붙는다면 기대감이 상당히 강한 섹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섹터의 특징 중 하나는 공매도 잔고도 꽤 많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하는 초기에 강한 쇼커버가 발생되면서 주가도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특히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과 그리고 내년 국내에는 실내 마스크 규제 완화가 있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주목해 보실 만한 아모레쥐는요. 중국 면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로드샵 브랜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리오프닝 기조에서의 기조 효과가 클 수 있는 종목으로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모레쥐는 최근에 MSCI 편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었는데 뭐 이제는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면서 이 기회를 틈타서 기관이 대부분의 물량을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태광입니다. 기존 주도주 중에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전력기계 섹터가 가장 먼저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건설기계 같은 것들도 사실 조정 좀 마치고 다시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도 섹터, 기존 주도 섹터 중에서도 피팅 쪽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광 같은 경우는 월요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간 태광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에서 바닥을 계속 잡아왔거든요. 121선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21선 지지 여부만 확인을 시켜준다면 관심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다른 피팅주 차트도 뭐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피팅주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섹터 순환매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15% 수준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피팅주는 유가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 유가의 20% 하락도 조정의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다시 유가 $70 아래로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유가로 인한 조정은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가만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제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반등 쪽에 무게 둘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형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